오늘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타. 영화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럼 영화만 보지 뭐예요? 아니, 뭐, 손좀 잡고, 뭐. 아, 나 몰라요! 영화 다 봤으니까 라면 먹고 갈래?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아니, 라면만 먹는데 뭐가 쉬워? 재밌었어. 아니, 고마워. 헐쑤!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또 어디죠? 바로 얼반글래스 도시유리.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아니, 피디님, 여기만 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량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제일 핫한 차량이 또 뭐예요? 바로 BMW 7 시리즈. 아니, 이젠 S클래스에 뒤지지 않는다고요. 그만 욕서, 너네. 근데 오늘 7 시리즈를 리뷰하는 이유가 저랑 정말 친한 지인이자 구독자님께서 엄청난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셨대요. 아, 그러면 안 모셔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셔보고 이 차를 왜 사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MW 7 시리즈 오너, 컴온! 아니, 우리 구독자님께서 너무 부끄부끄 하셔가지고 출연을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목소리 출연,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전에 타던 차량이 뭐였죠? X7이었죠. 아, BMW 빠시구나. 빠는 아닌데 어떡하다 보니까 X7이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었고요. 근데 오빠 나이가 몇 살이시죠? 올해 38 됐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7 시리즈 무슨 승현이는 20대고 왜 20, 30대가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차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바뀌기도 했고 슬로브스키나 뭐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여성화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도 슬로브스키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도대체 할인을 얼마 받으신 거예요? 저는 리스 프로그램까지 해가지고 네. 보험료 할인, 리스비 할인 토탈해가지고 4,400만 원 정도. 4,400만 원? 원래 얼마였죠? 1억 7천만 원 정도였다가 네. 지금 1억 3천만 원에 출고가 됐죠. 어디 가시죠? 자, 풍악을 울리러 드릴게요. 출고를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네일도 이렇게 짧게 잘랐고요. 이거 뜯어도 되나요? 네, 마음껏 뜯으세요. 오빠가 뜯으라고 먼저 오자마자 탈출 한번 쳐달라고 하셨거든요. 자, 풍악을 울려라. Are you ready? 얼쑤. 4,400만 원. 자, 1억 3천에 구매. 1억 7천에서 1억 3천. 네. 샷. 얼쑤. 오. 예. 아, 탈춤은 건너뛰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사실은 원래 X7도 계약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취소하셨는지. 원래 M60i 차량을 출고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네네. 미국에서 판매가 워낙 많이 되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반년 정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대란이 터지는 바람에 7시리즈로 구매를 하게 됐죠. 예. 하긴 X7 타보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7 시리즈를 더 추천드린 이유가 이게 승차감이 미쳤어요. 훨씬 좋아요. 아니, 솔직히 S클래스 대 7 시리즈 당신의 선택은? 저는 S는 좀 낭창한 느낌이 있어서 네네. 어느 정도 받아주는 느낌 때문에 7 시리즈가 좀 더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X7이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하셨던 거죠? 저는 1억 7천 똑같은 가격에 계약을 했었죠, 둘 다. 아, 근데 오히려 X7보다 싼 거네요? 지금 4천만 원 더 저렴한 가격으로 7 시리즈를 구매를 하게 됐죠. 그러면 무조건 7 시리즈죠. 그쵸. 일단 축하드려요. 한 판 때려요. 아니, 그리고 저희 댓글에 7 시리즈 이 라이트 약간 이슈가 많더라고요. 아니, 왜 이 라이트에 이렇게 습기가 차냐, 얘도 덥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건 구조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유리컵 같은 거 보면은 바깥에 물이 서리는데 지금 광원이 밖에 있으니까 네, 지금 네. 거꾸로 광원이 안에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온도차 때문에 안에 습기가 차는 거는 정상적인 빛의 활동이거든요. 아, 저는 이거 BMW 이거는 계속 해줘야지 약간 요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라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군요. 조금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한데 이렇게 잠깐 서렸다 사라지는 거는 정상 범위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고 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원래 그냥 반응이래요. 자기 차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빠, 그 있잖아요, X7은 아이코닉 글로우가 위에서 밑으로 그냥 쏴주는 방식이라면 저는 이 콧구멍 더 좋아하거든요. 이 테두리 윤곽 보면 볼수록 존재감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밤에서 보면 진짜 이 콧구멍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콧구멍 밑에서 이렇게 쏴주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예뻐요. 훨씬 더 신형 느낌도 있고 7시리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빠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전면부는 그렇게 예쁘더니 휠은 왜 이렇게 작아요?
아니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휠을 선택하신 건지. 저도 MSP라 더 큰 휠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DPE 모델보다 더 작은 게 들어가서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이건 M스포츠 패키지죠? 네, MSP 모델입니다. 네, M스포츠 패키지인데 진짜 조그맣긴 하다. 이게 몇 인치예요? 이게 20인치거든요? 그럼 DPE 같은 경우는 21인치죠? 21인치로 돼 있고 모양도 이거보다 조금 더 넓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순정보다 이 M스포츠 패키지가 더 작아요?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시원하게 같아. 한번 욕 한번 때려주세요. 오너잖아요. 이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착하시네. 그리고 저는 7시리즈에서 이 자동문 진짜 좋아하거든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가 없어. 이거 뭐야? 어?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는 모델들이 i7도 네. 그렇고 그냥 7시리즈도 그렇고 네. 전부 모델에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젠 못 사요? 초기 고장 문제도 있었고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뺐구나. 네. 이거는 진짜 초기 물량 때 샀어야 됐네. 이거 무겁거든요, 문이.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들이 좀 열기에는 힝 너무 무거워요. 오늘 어깨 보니까 네. 한번 근육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없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아니 저, 어깨가 수영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저 수영 많이 했어요. 근데 피피님 피피님은 네. 지금 어깨 너무 좁아서 얼굴 진짜 커 보여요. 그리고 요 C필러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희 구독자님은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두껍게 라인이 떨어지니까 차가 네. 더 길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더 웅장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프레임리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가 프레임리스로 돼 있는 건 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그쵸? 아직은 적응이 안 되네요. 근데 저는 프레임리스는 딱 문 열자마자 아 달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코스모스 같은 이런 모양 있잖아요. 후후 불면은 트르르르르르 후 요런 모양은 괜찮으신가요? 선블라인드 치고는 조금 화려한 느낌이 있어서 호불호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게 바로 리어에도 고스란히 있잖아요. 여기 부분 요런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BMW가 계속 이렇게 갈까? 아 조금 뭔가 개선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나갈 때 보니까 X6, X5 신형 모델들도 뒤에 저런 디테일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 무빙 시퀀셜이겠죠? 무빙보다는 깜빡깜빡 하는 라인을 좀 특이하게 표현을 했죠. 이거 뭐야? 깜빡깜빡깜빡. 이거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에요. 진짜요? 전면부도 한번 볼까요? 이 스왈로브 스키는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 때문에 산 것도 있죠. 아휴 왜 이렇게 뭘 아시네. 아니 그리고 구독자님 혹시 골프 치시나요? 예. 이게 제일 이슈였죠. 골프백이 얼마나 들어가나. 일단 제 백 하나는 뒷부분에 네. 다 들어갔고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만? 예. 그럼 요 안쪽에는요? 안쪽으로는 대각선으로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대 많이 꾸겨 넣었다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여유 있게는 3개 총 4개는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4개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봐요 여러분. 이거 폴딩 되나요? 뒷좌석은 폴딩 됩니다. 없는데요? 이거 사기 당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보네요. 아니 이렇게 파여져 있으니까 확실히 접힐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버튼이 없네. 그러면 공간 확인 좀 하러 손님 들어가 보시면 안 돼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가세요. 왜 그런 표정 하시죠? 양말을 안 신어가지고 조졌네 이거. 원래는 오늘 원피스를 입을 거여서 제가 구두를 신고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옷이 바뀌는 바람에 들어. 오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넓어. 왠지 아세요? 가로로 딱 했을 때 완전 좁힐 수 있죠. 오. 이렇게. 이거 오늘 그냥 썸네일 각인데요? 썸네일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카크맨스! 코 성형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나오고요. 이 대각선으로 넣으신다고 하셨죠? 제가 또 인간 그 골프백 체험을 항상 하는 편이어서.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이쪽으로는 안 되고요. 아, 요쪽으로 하면 되겠다.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가 더 파였거든요, 이렇게. 손님 너무 못생겨가지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네네. 근데 이런 지하실방 있잖아요. 되게 아늑하다요. 나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쇼핑백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두 개로 있어요. 아래 공간 없어요? 공간 없어요. 이건 내연기관이잖아요. i7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혹시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네. 이거 충전하는 거? 그거는 플러그인.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내연기관이어서 배기구가 없네.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건 조금 잘못됐다. 디자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쵸. 왠지 여기 딱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덜 만든 그런 미안성 같은 느낌이랄까? 왜냐면 BMW 7시리즈 내연기관 이제 내연기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배기구가 없으면 지금 산 오너로서 조금 속상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M스포츠 모델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그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S클래스에 막 방방방 거린다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7시리즈는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한번 밟아주시면 안 돼요? 네, 밟아줄게요. 가자! 7시리즈 가자! 오! 예! 야, 7시리즈 소리 장난 아니다. 얘가 약간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 정찬성 느낌이에요. 아, 네. 좀비. 근데 여러분, 7시리즈는 외관보다 실내가 진짜 미쳤던 거 알죠? 시어터 그 스크린, 영화관 가볼까요? PPD 충성! 저희 구독자 오빠께서 이거를 모두 다 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충성! 실시합니다. 자, 빨리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빨리 하겠습니다.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됐다. 충성! 실내는 역시 7시리즈가 너무 예뻐. 충성! 그거 떼라고는 안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떼세요. 장난이에요. 아니, 우리 구독자님은 왜 이렇게 센스가 있어요? 왜요? 진짜 환하게 요 컬러가 제일 예쁜 줄 알고 어떻게 이걸로 선택하셨냐고요. 아니, 컬러 진짜 브라운이 너무나 예쁜데 저는 사실 이 7시리즈에서 가장 예쁜 거는 이 M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스티어링 휠이에요. 요거? 네. 요게 바로 딱 그 M스포츠 패키지 약간 휠 같아요. 예,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안 예뻐가지고 저는 그거는 진짜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요 스왈로브스키 앰비언트거든요. 요게 봐봐요. 비상등 딱 켜주면 요렇게. 야. 그리고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 하면 또 바뀌어요. 야, 이거 파란색에서 빨간색이 대한민국. 동해물과 달도록.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션 쪽 보시면요, 우드 느낌으로 돼 있는데 블랙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젊어진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랑 똑같이 여기에도 이렇게 코팅된 그런 우드 느낌 나죠? 충전 패드는 여기 안에 있고요. 이렇게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앰비언트가 있어. 따로 되네. 신기하다. 그리고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요, 얘네밖에 눈이 안 가요. 뭐요? 이 스왈로브스키 엔진 버튼이랑요, 기어 노브랑요, 이 컨트롤러랑요, 이 볼륨 조절이 다 스왈로브스키예요. 아, 이게 진짜로 너무나 예쁜데 이게 토글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 스왈로브스키인데? 변속하는 맛이 안 나잖아. 왜요? 이 스왈로브스키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디님 여기. 아, 예, 시트 조절하는 거? 시트 조절이 또 이렇게 완전 저는 이거 떼가고 싶다니까요. 이거 양문형 이거 아시죠? 이거 너무 좋고 그냥 다 좋지 뭐. 근데 여러분 4,400만 원이나 할인했다고요? 그냥 거저지 뭐 이거. 1년 공짜라고 타고 다니라고? 사실 이게 옵션이 오토 도어만 빠진 거래가지고 뒷자리 가면 이게 왜 할인했나 싶을 정도예요. 나만의 영화관 바로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까? 미션 임파서블. 여기 진짜 영화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같이 보러 갈래요? 시어터 모드가 있으니까 이거 바로 펼쳐봐야죠. 와, 야, 미쳤다. 아, 지금 뒤에 있는 선블라인드까지 다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얘만 집중하라고 모든 게 다 암막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 뒤에가 가려진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뒤에 따라오는 차한테 엄청난 눈부심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냥 선블라인드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안녕, 굿 애프터눈. 아니, 피디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치도 다 되거든요. 이런 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봐봐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넷플릭스를 보려고 이런 것도 달아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주차장 가가지고 영화 보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이 말 꺼내면 돼요. 오늘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하고 딱 집 앞에 딱 주차하고 타. 영화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럼 영화만 보지 뭐예요? 아니, 뭐 손 좀 잡고 뭐 뽀뽀도 좀 하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건 자동차 영화관에서 하시고요. 여기도 하셔도 된다고요. 뽀뽀만 하면 되죠? 아, 뭘 또 거기서 뭘 해요. 아, 나 몰라요. 저렇게 OTT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터치 반응 속도도 생각보다 엄청 빠릅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이거 봐봐요. 이거고 풀스크린. 와. 아, 풀스크린 하면 확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가로 비율이 좀 더 기니까 풀스크린 하면 위아래가 약간 잘릴 수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튜브 는 가로 아시죠? 네. 그럼 이거 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바로 접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이걸로도 접을 수가 있어요. 폴드 업, 앞으로 오는 것도 이렇게도 되고요. 스탑 잇! 그리고 더 뒤로 가는 거.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니까 뒤로 가!
으악! 가까운 거 싫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뒤로 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키가 크다 하면 이렇게. 아, 각도 조절도 되고. 맞아, 맞아요. 그리고 그냥 접어버려. 오늘 진짜 고마웠어. 영화도 재밌었지? 영화 다 봤으니까 라면 먹고 갈래? 아니,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아니, 라면만 먹는데 뭐가 재밌었어. 쉬워? 재밌었어. 고마워. 아니, 라면만 먹는데 뭐가 쉬워? 조용히 해. 재밌었어. 그리고 여기에 원터치로 딱 누르면 라운지 시트가 딱 돼요. 이게 시트가 좋은 게 뭐냐면 안장이랑 이 레그레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마의자 아니면 소파 같지 않아요? 네, 등받이 각도도 나쁘진 않죠. 아, 지금 되고 있어요. 아, 네네. 오, 뒤로 가는구나 더. 이거는 여자분들이 2차 타잖아요. 이 남자랑 무조건 결혼할 거예요. 나는 2차 안 타는데. 결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기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이렇게 발받침까지 있구나. 네네,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PPD 네, 지금까지 어반글라스에서 4,400만원 할인받은 7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니고 무려 4,400. 이게 진짜 엄청난 대란이라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 얼른 알려드리려고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7시리즈 고민하셨던 분들은 빨리 탑승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젠 막차. 막차입니다. 네, 지금까지 P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